안녕하세요. 스시스 드림라이더 정원입니다. 알라이는 확실히 좀 더 턴의 즐거움이나 좀 깊은 턴, 좀 더 다양한 라이딩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스노우보드인데요. 알라인의 기본은 R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R2에서 RX로 파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. 기존의 R2 같은 경우는 뭐 BC 스트림의 가장 베스트셀러 보드로서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매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데크입니다.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. R2 같은 경우는 이제 카빙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라운드 보드를 이용하시다가 좀 더 카빙을 좀 더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쉽게 어떤 이질감 없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데크인데요. 그만큼 다른 해머헤드보다 가볍고 또 가볍기 때문에 조작성이나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데크예요. 여성용 라인부터 커스텀 라인, 그 다음에 와이드 라인, 이렇게 다양한 라인이 나오는데요. 그만큼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본인에 맞는 데크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데크가 돼요. 그런 R2에서 새롭게 파생된 라인이 RX인데요. RX 같은 경우는 59, 64, 69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긴 사이즈에서 주는 안정감과 또 부드러운 플렉스로 더 높은 경사에서 깔끔한 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또 넓은 노즈와 상대적으로 좁은 테일은 턴의 마무리가 상당히 빠르고 또 다음 턴의 진입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. 반면 사이즈 라인업이 상당히 긴 사이즈 위주고 좀 더 카빙이라는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보드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한 데크 한 장으로 다양하게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데크가 아닐까 합니다.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데크 한 장으로 다양한 라이딩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R2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깊은 턴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싶고 좀 더 카빙에 집중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RX를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R라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은 이제 H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네. 블록에 들어가겠습니다.